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졸자의 초임은 대기업의 약 60%, 격차가 매우 큽니다. 초기에 노동시장에서 어떤 소득을 갖는 일자리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살면서 그 격차들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일자리를 갖느냐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취업기간을 계속 늘려서라도 더 괜찮은 일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대규모 공개 채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5대 기업 중에는 이제 삼성만 남았습니다. 대규모 인원 선발의 창구였던 대기업 공채가 사라졌다는 건 곧 채용 규모 감소를 뜻합니다. 그런데 90년대생 대학 졸업자 수는 이전보다 더 많습니다. 안정적이고 연봉이 괜찮은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 불리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은 취업자의 약 16.5%에 불과합니다. 그 좁은 문을 뚫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표현하는 5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비율을 좀 보면 한 99년도에만 하더라도 한 32%가 20대였어요. 근데 최근에 2019년 정도에 봤을 때 20대 비중은 1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일자리에서도 20대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에서 20대의 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 낮은 임금이라든가 불안정한 노동들이 상당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90년대생들은 정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대학을 갈 때, 그 다음에 졸업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끊임없이 경쟁하는 저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그리고 승자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가게 되고 다수의 패자들이 존재하는. 좋은 일자리를 결정짓는 출발점은 대학입니다. 취업에 유리한 대학과 학과에 가려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수능을 보는 것도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수능을 네. 몇 번 보셨는 것 같아요? 네 번 봤죠, 네 번. 되게 쉽지 않잖아요. 정시 실력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투자하는 것 대비 얻는 안정감이 투자할 만하다 생각을 해서. 연구원이 하고 싶은데 진짜로. 서울대 들어가면은 제가 꿈을 잃더라도 뭐 서울대 입고 나오면은 취업해가지고 뭐 좋은 기업, 적당한 기업 취업해서 대출해서 뭐 집 사고 뭐 대출금 갚고 명예퇴직 당하고 이러고 살면은 그냥 평범한 생활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더 하더라도 서울대 가는 게 어쨌든 미래에 안전하다. 근데 이제 뭐 잘 모르긴 하겠죠. 이제는 좀 뭐 희망은 없죠. 저희는 일단 아무도 돈을 모으지 않아요. 제 친구들 중에 다 주식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비트코인하거나. 그래서 안 잘리게 쭉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아야겠죠. 명예퇴직 안 당하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47만 명 줄었는데 외환 위기가 서울대생에게도 취업난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보험이 돼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지. 그 우리 때는 진짜 지원만 하면은 삼성이든 뭐 대우든 하나든 웬만하면 다 갈 수가 있었거든. 지원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너무 원서만 원서면은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이제 넘쳤다기보다는 이거 많았어. 굉장히 많았고 많았고 좋은 세대를 하는 거야. 운이 좋지 아주. 그래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구나. 아주 운이 좋지. 그렇게 취업 걱정은 없었던 거고 이제 기존 세대들이 이제 나아갈 길들을 제대로 안내를 가이드를 못 하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해 해야 되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에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끌어가지도 못할 망정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물, 그 부산물이랄까, 그것들이 결국 청년들한테 직격탄을 날리는 거거든요. 대학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가을 50대 주요 대기업 427개 업체에 취업한 대학 졸업자는 모두 2만 3천 명으로 지난 85년보다 25.6%나 증가했습니다. 청년 실업은 IMF 외환 위기에 뿌리를 둡니다. Thank you very much. Congratulations, Mr.
요즘 대학 졸업 예정자들에게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식 사원도 아닌 인턴 사원을 뽑는데 지원자가 구름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20대 청년 실업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청년 실업자 수가 무려 100만 명을... 청년 실업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더 나빠졌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까지 줄어들면서 어느새 청년 실업은 불치의 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